투런을 뽑는 최진의 공쪽 원앤원. 이제 하나가 한 바닥근에 헤매고 할 때는 9사 1-2로 돼도 점수 뽑기 좀 쉽지 않은 그런 팀 칼라 좀 분위기였잖아요. 그렇죠. 지금 그만큼 어쨌든 달라진 거예요. 최진의 또 많은 그 성장을 보이고 있는데 네. 지금 이제 힙이 도는 힙턴 모습이고요. 타자 연속 홈런 3대0. 뭐 이사우의 지금 3득점인데 굳이 홈런의 질을 말씀드리려면은 그래도 김태균은 투볼에서 실투를 제대로 받아쳤고 좀 경기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최진행이 받아쳐준 게 좀 최진행의 금년도 스윙은 상당히 강대라면서도 좋아졌어요. 초반에 지금 석점을 뽑아주고 있는 한화의 타선입니다. 김태균의 투런, 이번에는 최진행의 솔로 홈런. 그렇죠. 지금은 바깥쪽에 던진 공인데 거의 꽉 차서 들어갔거든요. 예. 최진행이 좋아진 점이 뭐냐. 제가 볼 때는 이 나오는 동작 자체가 임팩트까지 거리가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짧아졌어요. 그러면서 지금 바깥쪽 공도 어떻게 보면 힘을 못 받칠 것 같지만 딱 잡아놓고 때리니까. 그렇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좀 최진행의 최진행과는 다르다. 스윙 자체가 최진행의 시즌 13호 홈런 41번째 타점이 나오면서 한화가 2사 후에 석점을 뽑아내고 있습니다.